제가 한붓기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팔자주름이 싹 올라가면서 좀 옅어지면서 세세하게 해주는 곳인지를 꼭 따져보셔야 되고 그냥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하고 살아왔었는데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홈케어에는 이만한 제품이 없다. 추천드리는 조합이요. 고관절을 살짝 접고 상체를 숙여요. 그 다음에 고개를 들고 상체를 쭉.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이번 영상은요, 길이 너좀 예뻐졌다? 최근에 제가 우리님들께, 그리고 최근에 만난 지인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자, 최근엔 제가 좀 이것저것 많이 시도도 해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것 좀 효과 있다. 이거는 우리님들이랑 같이 공유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아이템들, 그리고 꿀팁들이 좀 생긴 거예요. 최근에 효과본, 알짜배기 정보들만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우선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아이템들을 이거 전부 다 하셔야 예뻐지실 수 있어요 하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런 건 이렇게 좋고 요런 건 요렇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나는 요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고 필요한 정보만 쏙쏙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효과 본 것들 싹싹 털어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붓기 관리입니다. 제가 한붓기 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아침마다 탱탱 붓고 얼굴도 몸도 항상 좀 부종이 있는 편이었어가지고 그냥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냥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하고 살아왔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몸무게는 1, 2kg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거의 1년 전, 2년 전의 모습보다 지금이 훨씬 잔붓기 같은 게싹 빠지고 그래도 조금 관리받은 사람 티 나잖아. 지금 요 상태에서 저는 가장 도움을 받은 게 붓기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붓기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거. 라고 하나만 딱 뽑는다고 하면은 저는 근력 운동인데요. 제가 PT 수업을 한 2년 가까이 같은 곳에서 무게치는 그런 PT 수업을 받았었고요. 최근에는 조금 다른 스트레칭 위주의 PT 수업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지 맥락은 같아요. 안 쓰던 근육들을 쓰고 근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PT의 목적인데 저는 근력 운동을 하면서 붓기가 정말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력 운동에 유산소까지 함께 병행하면은 가장 베스트입니다. 정말 막 먹고 싶은 짬뽕, 라면 이런 국물들 다 먹으면서 운동도 하나도 안 하면서 붓기 아이템들만 먹는다 하면 저는 효과 못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근력 운동, 유산소 이런 운동을 병행하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런 것들 병행하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것들도 또 있는데요. 그 중에도 첫 번째는 반신욕입니다. 제가 작년에 모나 언니 집 놀러 갔었는데 언니가 반신욕이 정말 살이 잘 빠진다라고 너무너무 추천을 하면서 닥터테일즈 입욕제를 선물해줬거든요. 이게 가격이 많이 비싸진 않아요. 쿠팡에 요거 하나에 18,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쓰냐면 저희 집에 간이욕조가 있어요. 간이욕조에다가 물한 3분의 2 정도 발라놓고 입욕제 머그컵으로 한컵 정도 조금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반신욕 할때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가슴까지 정말 이렇게 몸을 푹 담궈야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슴까지 물을 잔뜩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심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심장보다 훨씬 아래, 명치보다도 아래, 배 3분의 2 정도만 잠길 정도로 조금 얕게 대신에 한 15분 정도 있을 때 땀이 좀 삐질삐질 날수 있는 약간은 뜨겁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온도로 맞춰서 반신욕을 하고 있어요. 15분에서 20분 정도 하고 있고, 제가 정말 땀이 안 나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땀이 막 납니다. 반신욕으로 많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제도 오늘도 최근까지도 계속 꾸준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입욕제와 간이욕조 이두 가지 아이템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욕조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요런 간이욕조 한 2, 3만 원이면 사거든요. 2만 원에 배송비 만원 해도 3만 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광고한 적은 한 번도, 단한 번도 없지만, 영상에서 추천템으로 많이 소개를 드렸던 생활 약속의 기분전환입니다. 최근까지도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요렇게 환으로 되어 있어요. 미온수 물한컵 같이 마셔주면 좋고, 제가 효과 본 방법은, 오늘 조금 나 국물 먹었다. 내일 100% 붓는다. 생각할 때 자기 전에 이거랑 물한컵 마시고 자고요. 또는 오늘 좀 중요한 촬영이 있다 하는 날은 무조건 아침 일찍 미온수랑 같이 한 포를 먹어줍니다. 이거를 먹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갑자기 붓기가 쫙 빠지진 않거든요. 근데 반나절 정도 있으면은 잠붓기도 싹 빠진 것 같고, 오늘도 제가 3시간 전에 이거 한포 먹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오늘도 붓기가 좀꽤 빠져 보이는 것 같아요. 기분전환은 뭐랄까. 이것만 의지하기엔 좀 그렇지만, 좀 중요한 일 있을 때, 촬영했을 때는 꼭 먹어주는 아이템? 그리고 확실히 몸이 좀 더부룩한 게싹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붓기 관리하면 빠질 수 없는 게또 홈케어. 괄사 아닙니까, 여러분? 플로마 페이스 괄사, 그리고 페이스 괄사.
이렇게 두 종류 다 제가 내돈내산으로 구매한 제품이고요. 페이스 괄사도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막 얼굴도 막 문지르고 했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기보다는 모난 영상 참고했을 때 이렇게 측두근 풀어주는 거. 그리고 제가 경락 받았을 때도 요즘에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측두근을 이렇게 잘 풀어주고 끌어올리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측두근이 얼굴이랑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기 많이 풀어주시고 뒤통수 그리고 저는 여기 좋아요. 로션 싹 발라가지고 여기 풀어주는 거 진짜 시원합니다. 플로마 괄사 산 지는 제가 몇 년이 이미 된것 같은데 정말 잘 쓰고 뽕 뽑은 아이템.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바디 괄사. 요거는 조금 사용감이 다르거든요.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은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돌기가 보이실까요? 바디 괄사 돌기가 조금 더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이거의 가장 좋은 장점은 만약에 팔뚝이랑 몸을 풀어준다 할때 손에 정말 힘을 다 빼고 그냥 이렇게 살살 문질러도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오히려 막 힘을 꽉 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멍들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다. 마사지 크림 바르고 살살살살 손에 힘이 덜 들어가고 긴장이 덜 들어가니까 몸이 조금 더 릴렉스 되고 적은 힘으로 시원하게 풀수 있는 게 가장 장점입니다. 최근에는 바디 괄사도 진짜 잘 쓰는데 마사지 크림이랑 같이 병행을 하시면 시너지가 나고요. 뭔가 외출하기 전에 아 조금 더 붓기 빼고 싶다. 조금 귀찮은데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옷 위에서 슥슥슥슥 문질러 주시고 풀어 주셔도 엄청 시원하고 좋습니다. 홈케어에는 이만한 제품이 없다. 추천 추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진짜 일회 갈곳다 추천템을 준비한 거기 때문에 광고 하나도 없이 신뢰하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경락 어떤가요? 경락 효과 좋나요? 최근 붓기 관리에 팔아른 경락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김해의 뽀슌이라는 에스테틱에서 받고 있고 여기는 제가 가봤던 경락샵이나 마사지 샵들이랑 조금 다르게 프로그램이 조금 더 세밀해요. 다른 곳에 얼굴 경락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뽀슌은 얼굴 경락 중에서 세 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 1단계 얼굴의 외곽만 하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건데 경락을 받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막 얼굴 중앙을 막 조지고 이렇게 다 해도 겉에서 잡아주는 이 근육이나 힘이 없으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외곽을 먼저 조져주고 조금 탄력을 줘놓고 그다음에 이제 세밀하게 디테일을 들어가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형 쪽만 지금 좀 집중적으로 경락을 받고 있고 거의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 게 이렇게 측두근을 풀어주는 그랬을 때 이렇게 팔자주름이 싹 올라가면서 좀 옅어지면서 실제로 좀 얼굴이 갸름해지고 날렵해진 느낌이 듭니다. 아직 6번이어가지고 한달반 정도 됐는데 20회 끊어놨거든요. 20회 다 받고 또 한번 후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은 다이어트 카테고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이어트는 제 평생의 앙숙, 많은 분들의 앙숙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증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꼭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광고를 하고 있지만 다이어트 관련한 광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님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제가 말을 안 하니까 몰라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것 좀꼭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의 지향점은 뭔가 다이어트 약을 막 먹고 한끼 쉐이크 이런 거 마시면은 살이 쭉쭉 빠져요 하는 그런 거는 저랑 정말 안 맞고 제가 지향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 광고 카테고리 중에 안 받는 품목이 딱두 개가 있는데 시트 마스크팩이랑 다이어트 약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다 알아주시겠지? 우리님들은 다 아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따로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1월에 이제 식단 다이어트 영상을 올리면서 뭔가 다이어트를 약간 제가 조장한다? 이런 댓글을 보고 제가 조금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그때도 제가 정말 건강하게 막 굶는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아니었고 건강한 식단들로 건강하게 빼는 모습을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댓글이 있어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꿀팁이 뭐냐라고 하셨을 때, 저 최근에 요거 진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혈당 엄청 하잖아요. 이게 풀무원에서 나온 혈당케어 바나바잎 추출물이라는 건데요. 풀무원에서 나온 제품이고, 한 통에 18,000원 정도 해가지고, 쿠팡에서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두 통째 먹고 있고, 세 통을 미리 구매를 해놨거든요. 이거 제가 요즘에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냐면, 나 지금 탄수화물 많이 먹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시점에 바로 식후에 저는 이거를 하나에 먹어줍니다. 하루에 한 알이고요. 이거는 다이어트 약이라고 보기보다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다이어트
다이어트 약에 포함이 되려나? 뭔가 이걸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라기보다는 저는 어떤 거에 도움을 받냐면 저는 점심이나 저녁에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바로 혈당이 올라와가지고 바로 잠 오거든요. 낮잠을 계속 자게 되는 거예요. 좀 나태해지고 왜 그러지 생각했을 때 좀 잠이 계속 오고 피로감, 앉아서 졸고 막 이러는 사태가 생긴 거죠. 그 원인이 혈당 스파이크. 요즘 정말 어디 가나 혈당 스파이크 엄청 그러잖아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미용실 저 항상 테스트컷 하러 가는 그 원장님이 살을 정말 많이 빼신 거예요. 거의 한 10kg 가까이? 원장님 어떻게 빼셨어요? 라고 하니까 물론 관리를 하셨겠지만 이 바나바잎 혈당 케어가 좀 효과적이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서 구매를 해서 먹어보게 되었고 최근에 제가 식사하고 조금 잠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바로 식후에 저는 먹거든요. 하나에 딱 먹어주면은 확실히 갑자기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졸린다 한 그게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활동적인 걸 할 수 있게 되고 낮잠을 자기보다는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런 시간을 확보 하게 된 거죠. 최근엔 제가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바나바잎 괜찮더라 하면서 이렇게 막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풀무원 거 말고 처음에는 다른 곳에 뭔가 좀 비싸니까 좋지 않을까 하는 약간 더 가격이 나가는 곳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크게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이제 미용실 갔을 때 원장님 혹시 어디 거 구매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풀무원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 풀무원 먹고 있는데 풀무원 바나바잎 추천드립니다. 저는 원래 49kg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49kg에서 지금 48.3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거의 1kg를 훅 뺐는데 최근에 제가 또 찾은 꿀조합이 있어요. 다이어트, 운동, 식단 다 너무 중요하지만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또 수면 패턴. 잠을 푹 자고 잘 자는 거. 잠의 질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되거든요. 그걸 저는 이 조합을 먹고 광명 찾았어요. 일단 가장 먼저 잔티움 나이트 버닝. 이 제품도 제가 모나언니 마켓할 때도 구매하고 라이브 방송할 때도 구매하고 좀 꾸준하게 먹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잔티움이라는 성분이 잠의 질을 높여주고 자면서 기초대사량을 끌어올려가지고 살이 조금 더 잘 빠지게 자고 일어나면 원래 살이 빠져있는데 그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제품이거든요. 솔직하게 소신 발언하면은 다른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이것만 먹었을 때는 저 단 1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병행하면서 잠의 질을 올려주니까요. 살이 정말 잘 빠지더라고요. 최근에 살을 뺄 수 있었던 게 잔티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최근에 힌트라는 브랜드의 딥 아시아 간다 라는 제품이 있어요. 요거는 액상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약간 달달한 자몽 맛이 납니다. 자기 전에 마시기 쉽거든요. 그냥 한 포 딱 때려 넣고 달달한 자몽인데 끝맛이 살짝 씁쓸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힌트랑 잔티움을 같이 병행했을 때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잠잘 때 뒤척뒤척 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고운이 잘 자는 느낌? 정말 기절했다가 일어나니까 아침이었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푹 자게 만들어주는 제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둘의 시너지가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잠을 좀 푹 자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잠자면서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거 같이 먹으니까 시너지가 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두 개는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평생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지 내가 지금 좀 확실히 좀 살을 빼고 싶다 또는 이 정체기가 와서 아무리 해도 살이 잘 안 빠진다 정체기 같은 고민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추천드리는 조합이에요. 잠 잘 자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세 번째는 식단인데요. 식단도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식단하면은 탄수화물을 제외한 샐러드에 참치나 연어, 닭가슴살 이런 거 올려가지고 먹는 그런 게 다이어트 식이라고 좀 믿었어요. 약간 맹신했고 채소를 많이 먹어라 할 때 생채소만을 좀 고집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까지 좀 잘 먹었던 게 포케라는 음식인데요. 밥도 어느 정도 탄수화물도 들어가면서 단백질도 챙길 수 있고 생채소도 먹을 수 있는 그 한 끼 식사가 저는 너무 괜찮았어요. 근데 포케의 단점은 이거를 집에서 계속 유지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포케를 계속 배달시켜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비가 너무 이렇게 많이 부담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1월에 지난달에 좀 도전을 해봤던 게 생채소가 아닌 익힌 채소로 살이 과연 빠질까였어요. 그렇게 저의 패턴을 찾은 게 저는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가 더잘 맞았던 사람인 거예요. 볶은 양배추, 야채 볶음밥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았고 소화도 훨씬 더 편안하고 포만감도 있고 맛있으니까 유지를 할 수 있는 식비도 굉장히 많이 절약되는 이 방법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았던 거죠.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면서 잘 먹는 게 히토피님의 닭가슴살 볶음밥 그리고 작생님의 명랑두부밥 오두밥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랑 들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도 들기름 좋은 지방과 메밀 100% 면 이렇게 같이 먹었을 때 살이 잘 빠집니다. 그리고 아 나는 면 조금 부담스러워 하면은 요즘에 콩면이라는 게 또 나와요. 콩면으로 면을 대체하는 이 루틴을 제가 요즘 너무 잘 먹고 있는데요. 항상 돌려막기 양배추 버섯 양파 사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요. 샐러드보다도 조금 깨끗한 클린식에 가까운 한 끼 식사를 하는 게 저에게는 훨씬 더 잘 맞고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고요. 최근엔 제가 외식하거나 배달 먹지 않는 이상은 냉장고에 딱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두부랑 명란이랑 꺼내서 밥을 먹거나 들기름 막국수를 해먹거나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의 저의 주식을 그렇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먹어도 이게 절대 위험하거나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닌 게 충분히 일반식에는 가까운 열량 섭취를 하면 대신에 그 먹는 성분 있잖아요. 양배추를 많이 섭취하고 양파를 많이 먹고 대신에 밥은 2분의 1 공기 정도 조금 덜어내고 건강하게 먹다 보니까 이렇게 먹다가 일반식을 먹게 돼도 갑자기 살이 찌거나 하는 그런 요요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는 진짜 몇 년 동안이라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유튜브에 식단 요리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맛있는 것도 많고 그렇게 많이 해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배고플 때 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혈당 케어 했을 때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를 먹고 저당잼, 저당소스 이런 것들 챙겨 먹고 그런 것들 되게 사소한 변화지만 혈당을 막아줌으로써 살이 덜 찌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들을 요즘에 많이 도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최근에 먹고 효과를 봤던 유산균 두 가지 추천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엘포비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산균인데 이건 제가 다 먹고 지금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이거 특징은 냉장 보관을 하는 생유산균이에요. 공복에 물 한 컵이랑 같이 먹어주는 게 효과적이고 이거를 먹었을 때 화장실을 좀 잘 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제가 사촌 언니한테 선물을 받은 제품이었는데 한 달치가 거의 5만 원 돈이거든요. 아 유산균에 이렇게 돈을 써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아 유산균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이걸 통해서 느꼈고 그래서 이제 궁금해진 게 디뉴 파라오틱스 유산균 이것도 제가 모난이 라이브 할 때 구매했던 제품인데요. 저는 공복에 두 알씩 물 한 컵이랑 같이 먹어주고 있어요. 냉장 보관을 따로 할 필요는 없고 이것도 한 달치가 거의 5만 원 돈에 가까운 가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제가 엘포비 플로라 먹고도 효과를 정말 잘 느꼈거든요. 화장실이 너무 잘 가고 시원하게 개운하게 가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디뉴를 먹어봤는데 디뉴도 저한테 정말 잘 맞는 거예요. 둘 다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씩 가게 되고 좀 개운하게 가게 돼요. 저는 둘 다 괜찮았는데 만약에 재구매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디뉴를 살 것 같긴 합니다. 미세하게 조금 더 저는 화장실 편하게 간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둘 다 먹어보니까 디뉴가 조금 더 괜찮더라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에 이너뷰티 이너뷰티 정말 많이 강조하잖아요. 저도 좋다는 거 많이 먹어보지만 이너뷰티 제품들 중에서 가장 이렇다 할 효과를 느낀 게 저는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유산균에는 좀 투자할 가치가 있다. 앞으로 다 먹으면 또 다른 유산균을 먹던지 좀 괜찮은 유산균으로 계속 꾸준하게 먹을 의향이 너무나도 있다. 그리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기. 저는 요즘에 이거 스탠리 텀블러거든요. 스탠리 텀블러에 뜨거운 물 요만큼 한 반 정도 받고 정수 이만큼 받아가지고 약간 미지근한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가지고 이거 1리터거든요. 1리터 두 번 2리터 정도는 마셔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런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하루에 2리터 정말 먹어도 되나요? 하는 그 막 영상을 찾아봐요. 근데 그중 에서 또 약간 인상 깊었던 게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건 정말 몸에 좋지 않대요. 이게 몸에 일정한 전해질의 균형이 있는데 그걸 한 번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은 망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고요. 심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당 200ml 정도의 물을 먹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하루에 물 한 컵씩 10번을 끊어가지고 먹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생각날 때마다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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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나눠가 가지고 마셔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얼굴에 뭐 했나요?
하는 그 시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비해서 최근에 한 시술이라고 하면은 침샘 보톡스 그리고 사각턱 보톡스 두 가지를 맞았거든요. 제가 피부과를 주기적으로 다니던 사람이 아니어서 사실 다른 것도 해보고 싶긴 한데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들 효과 본다는 턱 보톡스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고요. 이거는 거의 6개월에 한 번 정도? 여기 맞은 지는 한 3, 4년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본 효과라기보다는 계속 축적되어가지고 이제는 여기가 많이 좀 죽었어요. 근데도 제가 씹는 힘이 강한 게 경락 받으러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깨물었을 때 근육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있고 침샘 보톡스도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살 나오는데 이거는 침샘이 비대한 것이 아니라 지방이다. 이거는 살을 빼야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두 시술을 받으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사각턱 보톡스를 그냥 정말 아무데서나 다 받았었거든요. 뭐 가까운 데 가자 해가지고 막 받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 제가 진짜 부작용을 크게 느꼈던 게 좀 되게 건성건성해주는 피부과에 간 거예요. 가니까 그냥 이렇게 딱 놔주는데 맞을 때부터 너무 아팠어. 근데 한 2주인가 3주 뒤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저만 느끼게 이렇게 딱딱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사각턱 보톡스를 너무 잘못 맞은 것 같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지금도 그러지 않은데 그때 그 효과가 한 3, 4개월 갔는데 그동안 계속 딱딱딱 입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절대 안 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괜찮은 데를 많이 서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간 곳은 훨씬 더 섬세한 곳이고 거기서 침샘 보톡스를 같이 맞았어요. 침샘 보톡스 맞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초음파로 보면서 시술을 해주는가. 침샘은 생각보다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잘못 놓거나 하면은 여기 이렇게 마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침샘 보톡스는 초음파를 보면서 세세하게 해주는 곳인지를 꼭 따져보셔야 되고 그렇게 해주는 곳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맞으러 가니까 침샘 보톡스를 3, 4개월 막 2개월 뒤에 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곳은 가지 말래요. 침샘 보톡스는 거의 한번 맞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그냥 2년 뒤에 오면 된다. 아니면은 난 좀 더 빨리 효과를 느끼고 싶어 하면은 1년 뒤 1년에서 2년 선 정도를 가지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이번에 맞았을 때 이제 2년 뒤에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실 정도로 침샘 보톡스는 절대 자주 맞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전에 다른 곳에 갔었을 때는 초반에 2개월인가 3개월 주기로 한 4번에 맞고 그 다음에 6개월 단위로 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막 먹고 바르고 쓰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세래요. 제가 이번에 PT샵을 바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고질적인 문제 무릎 통증이랑 목 통증이 있었거든요. 허리도 좀 안 좋고 근데 이게 PT로 뭔가 근육을 기르고 무게를 치고 해서 근육이 향상이 되면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상에서 올바른 자세를 하지 않는 한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지금 최근에 가기 시작한 거기서는 올바른 자세와 재활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이라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한 시간 동안 하는 거 크게 의미 없다. 이거를 집에서 항상 내 생활처럼 올바른 자세로 풀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배워온 자세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릴게요. 이건 사실 제가 오래된 방법은 아니라서 이것 때문에 예뻐졌어요 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했을 때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제 몸이 개선되고 결과적으로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자세도 곱고 어깨 라인도 좀 예쁜 것 같고 서 있는 자세도 예쁘고 이런 것 때도 어떤 외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코로 숨 쉬는 거. 선생님이 어제도 딱 하시는 말씀이 회원님이 가장 좀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게 약간 제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이러고 있대요. 근데 이게 진짜 안 좋대요. 입을 계속 벌리면은 나중에 이렇게 턱에 계속 근육을 당겨가지고 못생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평소에는 코로 숨 쉬는 걸 연습을 하라고 하셨고 대신에 근력 운동하고 막 힘들고 막 달리기를 하는데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입으로 내쉬고 코로 숨 쉬고 이걸 하지만 평소에는 코로 숨 쉬고 내뱉는 거를 연습하라 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집에 여러분 이거 알빼는 기구 하나쯤 있으시죠? 종아리에 끼워서 쓰는 그거 맞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등 통증 어깨 통증을 좀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이걸 볼록하게 눕혀놓고 누울 때 등을 여기 이렇게 눕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개뼈 양쪽 뼈 사이에 얘를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등이 라운드가 되면서 그냥 그렇게 몸을 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시원하거든요. 등이 막다 풀리는 게 느껴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과격하게 막 이렇게 풀어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몸에 힘을 빼고 등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컴퓨터 업무 많이 하시는 분들, 고질병이 어깨 뭉침, 등 라운드 어깨, 거북목. 요게 진짜 안 좋은 자세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등의 근육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좀 완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진짜 시원하거든요? 집에 있으신 분들 꼭 한번 해보시고, 없으시면은 아마 다이소 같은 데도 있을 거예요. 저렴하게 등풀수 있으니까 강추입니다. 요런 거는 진짜 집에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대요. 그리고 이건 제가 또 어제 배워온 동작인데요. 한 시간마다 일어서서 스트레칭 하세요. 기지개라도 피세요라고 하지만, 직장인들 또는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일어나서 이렇게 막 스트레칭 하나요? 생각보다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앉아서 의자를 이렇게 쭉뺀 다음에 손을 이렇게 X자로 하면서 고관절을 살짝 접고 상체를 숙여요. 그다음에 고개를 들고 상체를 쭉 위로 뻗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동작을 20초 정도? 30초 정도? 유지를 하거나 20초 하고 다시 풀었다가 20초 하고 다시 풀었다가 이렇게 한 1, 2분만 해줘도 훨씬 등이 이렇게 말려있던 게 조금 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작도 저는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약간 일자목이거든요. 엑스레이 찍었을 때 원래 C자목이 건강한데 저는 일자예요. 그래서 목 통증이 좀 많고, 근데 그때 이제 막 우리는 막 이렇게 돌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동작이 생각보다 목이랑 머리에 부담을 많이 주는 동작이래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몸이랑 상체는 완전 고정을 시켜놓고 시선을 고정한 채로 몸통만 이렇게 풀어줍니다. 몸통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주고 팔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목은 풀린대요. 막목 시원하다고 막막 꺾고 두둑두둑하고 막 저는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옆에 근육을 써줘서 목을 풀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상 보시면서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제가 또 앞으로도 많이 배워와가지고 꿀팁들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루틴을 전부 탈탈 한번 털어봤고요. 100% 정착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하면서 아, 요건 정말 괜찮다는 추천템들을 몽땅 털어봤고 이건 끼리 루틴이다. 100% 다 하는 게또 생기면은 약간 최종판처럼 또 영상 한번 다음에 찍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도 예쁘다고 많이 봐주시고 말씀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좋은 것들 나만 알기 좀 아까우니까 같이 써요, 같이 예뻐져요 하는 그런 의미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께 좀속 시원히 긁어드리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